가자 원래. 오늘도 안 힘들었어? 근데 영주를 진짜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우리가 지금 부석사에 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자기 안 알아보고 왔어? 아 아니 잠깐만. 자 아니 내가 아까 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어도 된대. 가자 가자 가자. 와 진짜 예쁘지 않아? 자기 나 업어줘. 어? 업어달라고? 봐봐 업으면 땀나지 피곤하지 힘들 아니 무겁다는 소리가 아니야. 따라해봐. 계속 나가. 아니 아니 어디가? 잠깐 진짜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봐봐. 아 대박 대박. 이거 좀 들고 있어 봐봐. 아 뭐 해야겠어? 아 사진 빨리 사진. 야 구둥신으로 나오게. 사진 찍었어? 봐봐 봐봐. 잠깐만. 이 팔등신이 아니라 신을 찍어 놨네. 아까 들어올 때 봤어? 천왕문이라고 여기를 지키는 신들이. 내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줄까? 됐어 간다. 아니 잠깐만 중요한 얘기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딱 올라가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경치가 진짜 나 멀리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멋있지? 인정? 아. 좀 앉아있다 갈까? 자기 뭐해? 지금 다른 여자 보는 거야? 아니 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맛있겠지? 국밥으로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고즈넉한 옛날스러운 밖에서 먹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잖아. 내가 먼저 먹을까? 아 진짜 맛있는데? 왜 그렇게 맛있냐? 자기야 천천히 먹어. 맛있다. 나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아직 안 먹었어? 먹어. 우리 묵찌빵 한번 하자. 밥 먹어. 자기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소수서원이라는 곳이래. 좋은 곳이라서 내가 자기 보여주려고 같이 오자고 했거든? 입장료는 생각하지도 마. 이따가 시원한 커피 한잔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볼까? 우리 예전에 갔었던데 거기 생각난다. 그 어딘지 어디였더라? 그 있잖아 거기 어디지? 강릉인가? 나 아닌데. 아, 평창인가? 나 아니라고. 아니야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경치를 보라는 거. 딴 데 가자. 들어가자. 이리오너라. 좀 비슷한가? 약간 연기 같은 거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지? 다시 해볼까? 아니야? 나 먼저 갈게. 아니 그 되게 이런 데서 살면은 되게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 원래 내가 또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 어제 클럽 갔잖아. 아니 그거는 그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해. 어 여기 저 훈장님. 안녕하세요. 이걸 유지하려면은 좀 많이 뭐 병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충분하게 위해서. 아우 엄청 피곤했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국립산림치유원이라는 데인데 우리가 몸하고 마음을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국내 최대로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 뭐 많아. 근데 우리 일단은 좀 힘들었으니까 카페인 충전부터. 분위기가 되게 정말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가보자. 커피 한 잔. 아까 사준다 그랬지? 맞다. 아까 사준다 그랬다. 사다가 사준다 그랬지? 맞지? 오 예. 어차피 자기가 사는 거니까. 아니 2층에 또 기가 막힌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오 진짜 예쁘게 돼 있다. 진짜 예쁘다. 와 이게 힐링이지. 잘 먹을게. 아 너무 시원해.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자기야, 나 잠깐 다녀왔는데 그새 또 잠든 거야? 가자. 가자. 잔거 아니야, 잔거 아니야. 이따 어디 갈지 생각한 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 한번 해볼까? 치유 장비라고 내가 세 가지를 체험할 수 있게 예약을 해놨거든? 음파만신욕기라고 신진대사도 활성화해주고 노폐물도 빼주고 여성 질환에도 엄청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 아 밑에가 엄청 따뜻해. 아 이게 진동도 오니까 약간 마사지 받는 느낌도 좀 들고. 아 그거 알지? 아래가 따뜻한 게 여자한테 좋은 거 알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예약을 한 거야 오늘. 잘했지? 하, 정말 행복하다. 오와 혹시 끝난다 보다. 이제 다음 과로 갈 때 우리 가자. 여기는 아쿠아 치유실이래. 여기는 물로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이거. 집에서 받는 그 마사지기랑은 차원이 다른데? 어때? 진짜 시원하지? 다 준비해놨다고 했었잖아. 우리 하나 더 남았어.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어. 가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아쿠아 마사지 스파래. 이렇게 36개의 물줄기를 이용한 막 이걸로 오늘 마사지의 끝을 보는 거야. 피날레를 보는 거야. 한번 가보자고. 아 간다. 오빠 이거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아, 진짜
아까랑은 또 차원이 다른데? 나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치니까 정신이 없어. 근데 엄청 시원해. 오빠 진짜 시원해 보여. 나도 받아보고 올게. 오빠 또 자? 인간아 그만 좀 자. 와, 피곤한 게 다 가신다 다 가셔. 이게 끝이 아니야. 빨리 가자고. 우리 아까 많이 걸었잖아. 발을 좀 많이 걸었기 때문에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오늘 예약을 해놨거든? 빨리 가자. 얼른 신발이랑 양말 벗고 같이 들어가자. 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깨에 손. 아파요. 이렇게 주독하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짠! 이거 보니까 라면 받침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가서 라면 먹고 갈까? 아, 뭔 소리야 또. 적당해렸다. 오빠 여기 예약 어떻게 했어? 아 예약? 이거 예약 그 수피랑이라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예약하면은 할 수 있더라고. 내가 예약해놨지. 나 완전 센스쟁인 것 같아. 그지? 아 나 아 오늘 여행 어땠어? 우리 아까 와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보고 여기 산림치원 와가지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막 힐링되고 마사지도 받고 조격도 하고 아 정말 좋았던 것 같아. 그치? 맞지? 그치? 좋았지? 우리 여기 오늘 했었던 프로그램 말고도 엄청 다양하대.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체험해보는 거. 아 맞다 맞다. 그 여기 숙박시설도 있다고 그랬거든? 1박 2일 동안 숙박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하면서 내가 다음 여행을 또 한번 기획해 볼게. 가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오!